아버지 방금쓰기보다 못하네 절대. 그 앵? 저 박수는 그런대로 나오는 것 같은데 입에는 꿀을 발라먹었나 어쨌는가. 앵콜도 없고 재창도 없고 이게. 가만있어. 내가 오늘 앵콜 재창 안 하신 분들, 특히 박수 안 치신 분들, 내가 요 목탁으로 연불 하나 드릴라. 정구암지는 수리수리 마하수리 사빠 오홈도로 오도로 오 박수쳐라 아시바이야 박수쳐라 아시바이야. 뭔지 알았다고 내가 이거 하고 잡아줬네. 아이고 이래서 또 한번 웃죠. 요즘에 웃을 일이 무엇이 있어? 예? 사람은 웃어야 행복이 찾아온다 그랬어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금 앉아있는 이 순간에 가장 비싼 금, 어떤 금이냐? 지금. 예? 여러분들은 지금의 이 자리가 여러분들 인생에서는 가장 젊은 날이고 소중한 날이고 시간은 흘러만 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축원 한번 올리려고 합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저 천지 신명께 비나이다. 저 진산 산신령께 비나이다. 저 넓은 동해바다 용왕님께 비나이다. 동방지신 서방지신 북방지신 남방지신께 비나이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항상 만수무강하시고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숭고한 우리 최기동 할아버님의 나눔 정신 본받아서 가정 두루두루 항상 사랑과 평화와 행복과 온정이 넘치기를 이 미천한 각설이가 47년 전 부처님 전 예수 그리스도 전 모든 신령님께 비나이다.
받으려고 꼭 복 받으려고 박수 치는 것 같아. 아이고, 아무쪼록 박수 치신 분들만 오래오래 사시고 만수무강하시고 오다가다 금반지 속덕씩 주시고 노또 복권 당첨되시고 우리 누님들은 장동건같이 잘생긴 놈들 만나서 오늘 저녁에 임신하시기를. 여기는 각설이가 피나이다. 아이고. 저 누나는 임신하려고 박수 치는 것 같네, 그냥. 예, 병원에. 그러들 말어. 사람 지사, 웃김만 스쳐도 인연인데, 이런 발자기 박해서 어떻게 각시라고 얻은 것이 생긴 게 꼭 인민군이 씻다버리는 오이지같이 생겨갖고, 화상도 저런 화상이 없고, 천하의 천치도 저런 천치가 없네, 그려. 우리 다 같이 삼순이 한번 불러봅시다. 자, 가만히 있어. 내가 하라면 해야지, 윤병헌이. 다 같이! 아, 내가 하라면 하라고, 윤병헌이. 다 같이! 삼순아!
아미세 이 부분만도 같이 해주면 돼요. 가만 있으면 나 요 카메라를 기점으로 요쪽부터 한번 봅시다. 야 여기가 사람이 좀 작아요. 이쪽으로 올까? 조용히 해라 종머리. 자 이제 내가 아미세 한번 따라해봐.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해야 돼. 아미세 시작. 아미세. 아 지금 욕 안 물라고 욕 쓴다 야. 요쪽 한번 가볼게요. 요 소리 하는 거 들었지? 저보다 사람도 많은데 목소리 작은 거 얼마나 쪽팔리겠는가? 맞나 아이가? 맞다. 맞지? 여기 안 잡아도 된다. 자 한다 아이. 아미세 시작. 아미세. 그저께 봤나? 봤다. 어이구 답답해라. 가기 히트띠비지 나 진짜 야. 그럼 인자는? 인자는 본방 바로 와보러 제대로 떠이떠이하게 해줘요. 아시겠지? 예. 또 얘는 무슨 얘고 으케 아시겠지? 자 갑니다. 뮤직 큐.
만약에 말 안 듣고 뺀질뺀질 공부 안 하잖아. 그럼 어찌 된 줄 아나? 얘 있는 거지 모처럼 거지는 낡은나. 이게 삶의 체험 현장이야. 고만 씹으리고. 아이고 내가. 조용히 안 하라. 진짜 너보다 목소리가 더 커. 정말 진짜 나이도 째면 한 거야. 아이고, 내가 이런 젊어 보일 수 있지. 내가 몇 살인 줄 알아요? 내 몇 살이게? 엄마야 언니야 일단은 고마운데 내 93이다. 아이고 내 말이 젊은 줄 아나.